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옴브렐을 이용한 간단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이제 베이스가 발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 옴브렐 베이지를 먼저 바를게요. 되게 간단한데 엄청 뭔가 많이 한 듯한 그런 아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디올 패션쇼를 봤거든요. 근데 디올 패션쇼에 골드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로 아트를 좀 하면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일단 베이지를 이렇게 깔고요. 투명한 거라 가지고 아무래도 빛이 비치는 건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손톱에다가 하면 더 빨리 완성이 될 텐데, 일단 손톱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더 두께가 약간 있도록 만들게요. 자, 일단 옴브레 스노우를 이용해서 반만 바릅니다. 그런 다음 베이지를 이용해서 위에 발라요. 근데 진짜 저희가 옴브레 사용이 정말 많거든요. 손님들 손톱도 너무 넓으면 교정도 해드리고, 또 이걸로 조금 하드하게 두께 교정 같은 경우도 조금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사용량이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되죠. 거기에다가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양을 이렇게 섞어주시면 저거들 알아서 또 셀프 레벨링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살짝 셀프 레벨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톱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연해 보이는데, 얘가 이제 손톱이 밑에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훨씬 우윳빛이 진하게 나올 거예요. 자, 발라준 다음에 우윳빛을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발라주고, 조금 더 내려서 그라데이션 살짝 시켜주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또 셀프 레벨링이 되죠. 이렇게 우윳빛이 되게 많이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꺼진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가지고 올라가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자, 그동안 필름을 준비를 해서, 자, 골드색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조금 지저분한 건 잘라서 버리고요. 이렇게 짧게 잡으셔야지 필름이 구부러지지 않고 되게 이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필름을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잘라볼게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랐죠? 그런 다음에 빼서
베이직 씨를 발라주고요. 이 아트는 구름별이나 나무별 위에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발라놓고요. 흰색 그라데이션이 약간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미리 다 이렇게 좀 늘려놓고 하시면 더 좋기는 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골드 필름이 있죠? 그러면 이 아이를 늘려서 늘리면 질감이 틀려져요. 그 애를 이렇게 올리고, 이제 손톱에 할 때는 미리 늘려놓고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전 늘리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늘리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얘를 좀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 두꺼운 거 섞어가면서 늘려서 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작업을 좀 늘려놓고 탁탁 붙이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훨씬 좋아요. 저처럼 꼭 모양을 이렇게 안 하고 세로로 모양을 하셔도 괜찮겠죠? 꼭 가로를 넣지 않더라도 세로로 하게 되면은 훨씬 손톱에 할때 편하니까요. 늘리면 질감 자체가 이렇게 틀려지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유튜브에서. 두꺼운 것도 하고, 얇은 것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한 것도 넣고 다한 다음에 이제 안 늘린 거 있죠? 안 늘린 걸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고, 약간 정신없어 보이지만 다 하고 나면은 되게 또 예쁘게 나와요. 이런 아트가 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별 재료가 아닌데 되게 이쁘게 보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게요. 근데 최대한 좀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안 눌러주면 떠 있는 부분에는 아예 필름이 붙지를 않으니까. 큐어를 조금 바짝 한 30초 정도 이상은 해주시고 얘를 이제 뗄게요. 이렇게 떼주면 떨어지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아트기는 하지만 했을 때 얘가 또 신비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또다 손님마다 또 틀린 취향들이 있어서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 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큐티클 라인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니퍼로 잘라주면 돼요. 니퍼로 얘는 제거해주고,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데는 쉐입 잡아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베이지로 한번더 발라요. 그러고 옴브레 화이트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그 옆에 양옆에 튀어나간 거는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손을 다른 선생님 지금 이제 다른 일로 바쁘셔가지고 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팁에다가 하게 됐는데 손에다가 해도 많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너무 얇기 때문에 뜨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를 또한번더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탑을 해도 이쁘고요. 그냥 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냥 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더 필름을 올려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줘도 돼요. 자, 필름으로만 거의 하는 아트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더 해볼게요. 마지막. 얘는 이제 안에다가 씌운 거고. 한번더 만드는 거는 이렇게 발라서 여기다가 두고요. 그라가 이렇게 은은하게 돼서 훨씬 이쁜 것 같죠? 여러 개를 잘라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쓰시면은 더 좋으세요. 이런 거 올릴 때는 이제 많이 얇은 걸 쓰시는 게 제일 예뻐요. 이렇게 마무리로 한 선씩만 더해줘도 훨씬 이쁘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떼고, 떼고, 그러고 나서 답. 많이 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무슨 그 라인 테이프 하는 그런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건 정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되게 필름으로 원근감을 표현을 해봤는데 별 많은 재료 안 쓰고 할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사실 이 필름 말고도 저희가 새틴이라고 해가지고 새틴 라인이 있어요. 새틴 라인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새틴 여기 요 그린 새틴 그린 그다음에 여기 새틴 골드 요 애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로 해도 되게 이쁠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랑 흰색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해보던지 하시면 되게 이쁘게 완성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갈아서 지금 보면은 손에다가 올렸을 때 이게 피부에 완전 올라가게 되면 훨씬 이쁠 것 같은데 카노팁 연장하고 하면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별 모양 같은 것도 안에 넣어도 되게 이쁘실 것 같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옴브레나 이제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구입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구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